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인터넷 좀 한다 하면 필수로 쓰게 되는 VPN 다들 아시죠? VPN은 가상으로 사설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IP 주소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시중에도 굉장히 많은 무료 VPN 앱들이 출시되어 있죠. 하지만 주영 씨, 이 VPN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훔쳐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훔쳐가요? 실제로 최근 무료 VPN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VPN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운영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상 사설망은 누구나 제한 없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약관을 두루뭉술하게 설명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VPN을 걸러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호구당하기 딱 좋은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운영 주체를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 랭킹스쿨과 함께라면 영순이 여러분들도 안전한 VPN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가상 사설망으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서프샤크 VPN. 서프샤크 VPN은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보안 때문에 불안하셨다면 더욱더 유용하실 텐데요. 서프샤크 VPN은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 또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가상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서프샤크 VPN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VPN으로 기기의 실제 위치를 새 위치로 바꿔주기에 한국 넷플릭스에 없는 영어 자막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접속하면 비싸지는 해외 물품들도 현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하고 편리한 서프샤크 VPN, 혹시 가격이 걱정되시나요? 저희 랭킹스쿨과 함께라면 그 걱정 당장 집어넣으셔도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맞아 랭킹스쿨과 서프샤크 VPN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링크에 프로모션 코드 랭킹스쿨을 입력하시면 무료로 3개월 더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번 영상 설명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는 똑똑한 VPN과 함께 더욱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무료 VPN 쓰다가 개인정보 다 털리는 호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세히 안 보면 호구당하기 딱 좋은 어플 TOP4 후보부터 만나볼게요. 해외여행 싸게 가는 법,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 쿠팡의 역차별 논란, 단건 배달의 함정. 해외여행 가야지 하면 일단 켜고 보는 어플, 혹시 서현 씨는 뭐가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면 일단 비행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비행기 예약해야 되니까 스카이 스캐너, 그 다음이 숙소, 아고다? 오, 맞습니다. 이 환불을 잘 해주지 않는다,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히 해외 숙소 예약하면은 서현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아고다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아고다 그리고 부킹닷컴이 속한 온라인 여행사 부킹홀딩스가 전 세계 온라인 여행 시장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고다로 호텔 예약할 때 보통 어떻게 예약을 하세요? 글쎄요, 다 똑같이 하지 않나요? 일단 숙소 마음에 드는 거 검색해서 찾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그 숙소가 있다 하면은 그냥 결제하면 그렇게 결제하고 그러면은 서현 씨는 여태까지 손해를 보고 계셨던 건데요. 네? 제가 야구다로 후보가 된 건가요? 왜 서현 씨가 손해를 보고 계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고다 숙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고다 어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함정인데 이 아고다 어플에서 최저가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사용자들은 그럼 당연히 최저가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날짜, 같은 숙소, 같은 방으로 구글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상에서 로그인하고 보는 가격보다 구글 검색으로 접속한 링크에서 비회원으로 보는 가격이 더 저렴한 건데요. 아구다의 이런 가격 정책, 신규 회원을 유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그런 추측이 지배적인데, 그래도 어플에서만 제공되는 쿠폰도 있다 보니까 무작정 예약하기보다는 비회원가 그리고 쿠폰가를 좀 적절하게 비교해보면서 예약을 하면은 손해볼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결제하지 않는 건데요. 바로 결제 안 하면 저는 그 숙소가 매진돼서 이제 못 구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놓치게 된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꿀팁을 쓰려면 시간이 좀 넉넉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근데 보통 해외여행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은 몇 달 전에 미리 숙소 예약하시기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아고다 어플상에서 숙소를 좀 미리 봐두고 예약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고다가 이런 예비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 메일로 해당 숙소의 할인 코드를 보내준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린 숙소만 도대체 몇 개인 거죠? 그쵸. 기다리면 할인 코드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이거 아고다하고 거의 밀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100% 통하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해외 호텔들 워낙 비싸니까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여행지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호구 당할 일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숙소 예약 때만이라도 호구 잡히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는 좀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배달이 가능한 지역, 일명 맥세권에 사시는 분들 주목하실 타이밍입니다. 맥도날드 배달 시켜 먹으려면 보통 맥 딜리버리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그게 가장 저렴하지 않나요? 그리고 맥 딜리버리가 배달료가 또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영 씨 아마도 이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뭔데요? 맥 딜리버리 앱 내 가격과 맥도날드 매장 가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요. 직접 비교를 해보면요, 빅맥 세트는 매장에서 6,900원, 어플에서는 8,200원, 1955버거 세트는 매장에서 6,900원, 어플에서는 9,100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가 매장에서 7,700원, 어플에서 9,000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 이유는 가격에 배달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가격을 높게 받으면서 동시에 따로 배달료를 더 받는다는 점입니다. 맥 딜리버리에서 햄버거를 주문할 때 총 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배달료를 3,000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15,000원 이상을 주문한다고 해도 어차피 매장보다 가격이 높으니 배달료를 지불하는 셈인데, 15,000원 이하를 시키면 사실상 이중으로 배달료를 내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만 정해놓고 배달료는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매장 가격과 어플 내 가격이 다르다는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배달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배달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달라서 생긴 논란은 다른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파리바게트 역시 한때 배달비 무료 행사를 진행하여 손님들을 모아놓고 정작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배달비 무료라고 해서 시켜 먹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버거킹은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하면 수수료가 붙어서 비싸지고 자체 버거킹 어플로 배달 주문을 해야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햄버거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데 이런 배달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밥 한 끼 먹기 진짜 힘드네요. 2019년 쿠팡이 야심차게 출시했던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 워낙 혜택이 혜자스러운 덕분에 가입자는 어느덧 1,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쿠팡이 유통계를 휩쓴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4,990원을 지불하고 와우 회원이 되면은 조건 없는 로켓 배송, 신선식품 새벽 배송, 무조건 반품 가능, 쿠팡 플레이 시청, 쿠팡 이츠 할인 등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요
회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만. 아. 정말 편리하죠, 사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입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쿠팡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와우 회원 가격이라면서 엄청 저렴한 가격들을 보여주니까 되게 혹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10번을 구매한 비회원 그리고 한 번을 구매한 와우 회원이 있다면 10번 구매한 단골 손님보다는 와우 회원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바람직한 시스템인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여기 유료 서비스의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작년에 이 쿠팡에서 이런 유료 회원에게조차 역차별을 했다, 그런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 같은 쿠팡 제품인데 비회원이 더 저렴하고 유료 회원이 더 비쌌던 거예요. 한 네티즌이 쿠팡 제품의 가격이 원가 7,100원, 와우 회원가 6,1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내에게 링크를 보내서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와우 회원인 아내는 7,100원, 그 가격 그대로 떴다는 황당한 경험을 내어놨는데요. 그건 진짜 역차별이네요. 돈을 냈는데 나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와우 회원에게는 와우 회원가가 얼마인지 전혀 뜨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한동안은 이 할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할인이 되지 않아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와우 회원이어도 회원가가 싼지 비회원가가 싼지 이걸 직접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건데요. 쿠팡 이츠에서도 와우 회원은 10%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은근슬쩍 배달료를 더 붙여서 최대 2,000원까지 손해를 봐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들이 자꾸 터지니까 공정위까지 나서서 실태조사에 나섰고, 쿠팡 측도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근데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아고다처럼 아무래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미끼가 아니었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리 구매를 많이 해도 이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가입한 지 오래된 회원 고객조차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요목조목 따져보지 않아도 호갱당하지 않도록 개선이 참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에서도 여전히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런데 엔데믹으로 배달 시장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배달비 부담을 느끼는 고객층들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최근 배민은 배민1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할인 행사도 매일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할인들 잘못 봤다간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배민이 배포한 쿠폰 하나가 화제가 됐는데요. 1,000원 쿠폰과 5% 쿠폰 중에 고르라더니 막상 5% 쿠폰을 고르면 최대 할인 가격이 1,000원인 황당한 쿠폰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결국 정해져 있군요. 네, 답정너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쿠폰들 또한 최소 주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쿠폰 할인을 받기 위해 오히려 돈을 더 써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배민1 시스템인데요. 배민1은 가게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고용해 직접 배달을 보내 않고 배민 측이 물건 접수부터 배달까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한집 배달의 경우 배달료가 더 비싼 대신 단건 배달이 가능합니다. 음식이 식지 않도록 좀 더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장점이 무색하게도 배민1보다 그냥 배달이 더 빠르다는 불만이 속출 중인데요. 기사 부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문제도 있거니와 배달 기사가 요기요, 쿠팡이츠 등 타사 주문을 받아 묶음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배민은 이런 묶음 배달을 하나하나 단속할 수도 없고, 음식점에서는 배민 소관 기사와 소통할 수가 없어서 달리 서비스를 개선할 방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몇몇 가게에서는 이 배민1 대신에 그냥 배달로 주문해달라 이런 공지들을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달이 지연되면 안 좋은 리뷰가 달릴 거고 피해를 받는 건 결국 음식점이겠죠. 그러니까요. 배민1은 수수료가 높아 일반 배달보다 음식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할인 쿠폰을 받기 전에는 최소 주문 금액을 꼭 확인하고 배달 방법도 꼼꼼히 선택해야 호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작년에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싱가포르도 갔었고 필리핀 보홀도 갔었고 호치민도 갔었고 도쿄도 갔었고 생각보다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고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바보 같게도 바로바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속상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아고다랑 좀 더 밀당을 하셔야겠어요. 네. 노력해볼게요.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껴서 아고다를 1위로 선정하겠습니다. 저 역시나 와우 회원이거든요. 저는 또 쿠팡을 그렇게 많이 써왔기 때문에 쿠팡을 한번 1위로 꼽아볼게요. 사실 쿠폰에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한다던가 신규 회원에게 좀 더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마케팅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고객들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어야겠죠? 맞아요. 이런 꼼수가 점점 교묘해지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순이 여러분들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더 똑똑한 소비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랭킹스쿨이 서프샤크 VPN과 함께한 3개월 더 무료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영상 설명란을 통해 링크가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랭킹으로 만나요. 안녕.